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당신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당신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임마누엘을 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임마누엘을 보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네. 어떻게 분명히 보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삭은 그들이 그 이삶의 삶을 파괴시켜버리려고 계속 방해를 놓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또 추수하면 뺏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삭은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래서 우물이 또 터져나오는, 더 맑은 샘물, 더 많은 깊은 샘물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입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정의 기름 부음은 곧 이렇게 말해. 이삭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백배 천배를 얻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잖아요. 올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럴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에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다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두, 하나는 그 유대 광야에서, 또 한 장면은 부엘세바에서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부엘세바가 바로 이삭이 우물을 팠던 바로 그곳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영상을 그 배경을 하고 사진을 찍었던 곳.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는 치유를 통해서 치유가 회복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재정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에 묶여있던 분들이 풀려진 간들이 수없이 나죠.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재정 상황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내 재정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지갑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 지갑 이야기가 나오죠.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전대가 지갑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게 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구멍 뚫어진 전대, 여기다 돈을 가득 넣었어. 근데 그 구멍이 떨어졌어. 그거 치고 가면 얼마 안 가면 어디 갔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먹을지도 배부르지도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예? 네가 싹을 받아 집어넣어도 구멍 뚫은 진대로 싹 없어져 버릴 거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지갑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넣으면 다 구멍 뚫어도 빠져나가고 어떤 이런 영적인 지갑을 가지고는 내가 목회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갑을 하나 사는데 백화점 악어 가득을 사지 않고 육교의 할아버지가 난장에다가 지갑을, 지갑뿐만 아니고 거기 빛, 거울 이런 거 팔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할아버지 이렇게 난장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이따가 내가 살 거니까 누구 팔지 마세요 했더니 누가 안 사가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 몇 달을 가져서 그런가 지갑 사는 사람이 없대. 근데 이미테이션이죠. 예, 비닐이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 가죽, 인조 가죽이죠. 그러니까 싸요. 3천 원짜리 가죽이에요. 3천 원짜리 인조 가죽 지갑이에요. 근데 나는 지갑 살 계획이 있었고, 근데 그 지갑은 백화점에 악어 가죽으로 된 거는 3만 원 정도 하면 아주 좋은. 평생 써도 구멍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써도 구멍 안 나는 악어 가죽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얼마 있으면 빗바르고 껍질 벗겨지고 그런 비닐 지갑을 살 것인가? 근데 저는 비닐 지갑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3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내가 신학생 때니까 주의 종들이 다 배가 고파요. 예,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보면 신학생들이 다 금식한다는 거야.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금식입니다. 나는 알지. 같은 신학생이니까. 예, 형편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굶어. 예. 그리고 아, 뭐 하나님 뭐 하나님의 종이 금식해야지. 그러면 금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금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 예. 다 어려울 신학교에 부자 집 아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축복기도를 받고 싶은 건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비닐지갑 하나 사러 갔는데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그 육교까지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비 목사들이고 신학생들이니까 다 이제 교회에서 교육조도사들인 거예요. 토요일이면 다 가방 들고 다 자기 교회로 가. 근데 그 다음에 평일인데 내가 전도사님들 내가 밥 한 끼 짜장면 살 테니까 같이 갑시다 했더니 10명이 따라 나섰어.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면 2,5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2,500원인데 10명이니까 25,000원. 그리고 나머지 5,000원 가지고 3,000원 주고 지갑을 사는 거예요. 2,000원 남아. 그러니까 3만 원 예산 가지고 짜장면 10그릇 대접하고 그리고 지갑 사면 딱 맞아. 이거 가지고 대접 안 받고 대접 안 해드리고 그냥 백화점 지갑 사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라 그 말이요. 나는 이 학계서를 보면서 내가 구멍 뚫은 진대는 분명히 악어 가죽이냐 비닐 가죽이냐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가자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아니 짜장면집은 여기인데 왜 그리 가냐고. 아니 먼저 할 게 좀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올라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해 새로운 짜장님이 생겼나 6개월 뒤에 저쪽에 막 이러면서 따라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 그 지갑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받고 이제 사실은 제가 지갑을 사는 날인데 축복기도를 전사님들 축복기도를 받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짜장면 대접할 테니까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아 그래서 이게 왔구나 하고 이제 손을 막 얹어 10개가 얹어졌어 지갑에다가. 그리고 막 이분들이 짜장면 또 먹는다는 생각에 막 힘을 튀고하면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박전도사님이 평생에 지갑이 구멍이 뜰 우리 성경을 읽은 거 있어가지고 뭐 막 부유하게 쓰고 평생에 뭐 재정의 축복이 나 그때 재정의 축복받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네. 그분이 막 침을 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분 좋게 짜장면 샀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제가 그 재정님의 축복을 간구한 거 알겠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에 진짜 가방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냥 은유법으로 그냥 어떤 그 약간 과장법을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옷 한 벌 입고 왔는데 겨울에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잠바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아버지 잠바 입고 다녀도 돼. 시골 대학은요 군대 제대할 때 그 야전상이 있죠. 그거 입고 그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되게 그 야전상이 입고 다니는 애들 많았습니다. 나도 옷이 없으니까 군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다니니까. 그러면 항상 나한테 후배들이 그랬어요. 형님은 언제 제대하십니까? 나한테 그래 계속. 자식들아 이거 예비군밖에 안 보이냐? 제대는 했지. 근데 옷이 없으니까 그걸 입고 다녀. 예, 요즘은 대학생들이 군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 때는 진짜 많았습니다. 야전상이 다 입고 다녔어요. 예, 제대했는데도. 그렇게 이제 제가 서울 올라오는데 잠바가 없는 거예요. 서울은 더 춥다는데. 예? 저 남초 지역은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님 옷장을 이렇게 했더니
약간 여자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남자 것 같지 않고 이런 거 중성적인 그런 옷이 하나 있더라. 그걸 내가 입고 왔던, 예, 입고 올라왔잖아요. 옷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예,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 근데 자세히 쳐다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옷 때문에 이상하다. 저.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예쁘장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니까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구멍 떨어지지 않는 전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갑이 다 악어 가족일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 구멍 뚫린 전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신년 집회는 제가 재정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멘. 그리고 완전히 구멍 뚫린 전대를 치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전대를 차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기 원하신 분 박수로 영광. 그러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이 재정의 집회, 그러니까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을까?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 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하는 분이 계신데,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의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뺏어가, 우물 파면 저리 가, 새끼야 하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또 딴 거에서 우물을 파. 근데 우물이 더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보면 그해 100배, 1000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상하다. 저놈은 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누가 돕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계속 이삭을 주시다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참 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운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삭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니까 저 이삭은 우리가 계속 해야 했다가는 우리가 당하겠구나 해서 아예 부탁을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당신을 해했지만 이제 당신을 축복하는 마음이니까 당신 부탁인데 우리를 해야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돼야 돼.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물려갔어. 근데 아브라함이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그 축복권을 기름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해주는 그 축복의 기름부음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됐어요, 이삭이.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내게 이삭 같은 축복, 내게 이삭 같은 축복. 왜? 가는 것마다 물이 터지고 가는 것보다 그의 100배를 얻었다, 1000배를 얻었다 이러니까. 예.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 축복권, 기름 부음을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이 아니었죠. 에서에게 가야 할 그 축복권이 에서에게가 아닌 쌍둥이였는데 동생 야곱에게 간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그 기름 부음, 장자권 있죠. 그거를 팥죽 한 그릇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형보다 훨씬 더 연약했고 또 둘째였고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머리를 뒤밀어버린 바람에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리브가가 꿈을 꿨죠. 예.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범상치 않게 그걸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야곱은 영적인 거예요. 연약한데 예? 부엌에서 팥죽이나 쓰는 그런 연약한 아들인데, 에서는 사냥꾼이었다고. 가슴에 털다 오고, 막, 예? 그냥 사냥만 가면 막 사슴을 막 어깨에 딱 내고, 언제나 돌아오는 그런 멋있는 남자. 그런데, 리브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텐데. 근데 어느 날, 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야곱은 언제나처럼 팥죽 써서 쓰고 있는데,
형이 예, 돌아와서 야곱아 밭장으로 다오. 그러니까 형 내가 조건이 있어. 뭔데? 형에 있는 장작꾼 나한테 팔아. 반쪽 줄게. 솥단지 쳐줄게. 야 장, 배고픈데 장작꾼 그러니까 너 가져와 너 가져와. 빨리 반쪽이나 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예?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다 담겨져 있는 영적인 거 환경적인 모든 그런 축복권을 담겨져 있는 그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굉장히 불경한 것입니다. 불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작권을 샀고 그리고 이 장수를 발휘해서 아버지로부터 눈이 어두우니까 예, 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그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그 양고기 요리를 먹고 나서 그냥 사정없이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빈털터리로 물주머니 하나 차고 주먹방 하나 엄마가 해주고 가지고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단 말이죠. 고향으로.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권인 거예요. 다시 물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영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한 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오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뚫어진 전대를 다 버리고 구멍 뚫지 않는 영적인 축복권 권세를 가진 전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한 번의 집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집회에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엊그제 어제 집회에 어떤 분이 내가 몰라봤어요. 누군가 저 부부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내가 몰라봤어요. 난 저분이 한번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예,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아, 그 한 몇 개월 전에 그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아 어둠의 영에 지금 눌려 있구나 저분이. 예,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뭐 때문에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까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우울증으로 예,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그,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밥맛도 없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완전히 시커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힘들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더 힘든 거죠. 예. 근데 남편이 전화 보는데 오늘 날 이렇게 왔는데 부인 얼굴을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랬는데 얼굴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환해져 있어. 야, 이 예편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구나. 예. 말은 않고 있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부인이 물어보지 않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영광교회 갔다 왔어. 목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갔어. 예. 내가 죽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데? 이래가 따라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남편도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엊그제 목사 제가 집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부가 함께 왔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변해 있어요. 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그때 그 시간에 은혜를 안 받았으면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한 시간의 집회에 그 인생이 판도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든 심령의 어떤 그 우울에 대한 문제든 오늘도 우리 강주에서 예, 그 안수받기에서 어제 수용차 몰고 와서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호텔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함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그 오는 과정, 그 마음, 결단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주님이 만드시면 그게 심령의 문제든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 기름붐이 부어지면 누가복음 사랑 18절 19절에 보면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잠깐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뭐예요? 당신도 부해질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가난의 묶임과 처절한 그 재정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여주세요. 너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정복하기 시작하면 전인적인 분야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의 분야에서 그 주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로인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재정적 환경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그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당신 안에 있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떤 생각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향력이에요. 다 같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임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 임했느냐 말이야.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네? 그분이 임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확신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말씀이 이사야를 말하는데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가시에 찔렸다 이거야.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모든 그 가시 같은 불안한 어떤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거.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요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인자는 버려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는 부요케 했다고 주님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어 무소유는 기독교적인 영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소유. 우리는 재정의 부유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 박수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나를 이대지도록 구별해주고 모든 일이 있어서 번성하고 진보하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름 부음이 나를 구별해준다.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우리는 100번을 파도 물이 먼지만 나오는데 물이 나오지 않고 저 사람 팠다면 물이 쏟아지는데 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두려워졌으니 부탁인데 우리와 화해하자. 다시는 당신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 제발 부탁인데 우리를 해하지 말라. 저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네, 두려움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재정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을 지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재정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예,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난 돈 사랑하지 않지만 돈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것과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재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사랑하고 좋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배할 존재라는 겁니다. 다스려서 통치해버리고 그것들을 명령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통치권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 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약속이 있어요.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뭘 준다고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재정은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네 금고에 가득 찬다. 이 말은 네 전대가, 네 삶의 환경이 채워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면 오늘 이 약속,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줘. 우리는 그런 경험은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유의 역사를 보셨죠.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의 치유와 재정의 기름부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재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도 주셨지만 눈에 보이도록 믿지 않은 사람들이 벌 보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고아, 가부, 또 이런 완전히 기근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기름부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선지자는 기름부음한 사람이죠. 그래 수넴 여인, 사르밧 가부. 그 지금도 허리보다는 가부가 낫습니다. 지금은. 예.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예. 그게 아니야. 가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기근이 있을 때 그때는 힘으로 뭔가 이렇게 그 예, 이렇게 그 세계의 그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여가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나 그런 오지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예. 그럴 때는 힘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 벤츠 타는 군사, 가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처참한 거예요. 아내로 같이 죽으려고 마지막 항아리에 떡 한 그 가루 한 줌 있는 거 에? 가루 한 줌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 가부에게 왜 하나님의 종을 보내요? 엘리야 갔어요. 예, 갔는데 아기를 얻고 그 여인이 피골에 상접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축복해 주러 갔으니까 아,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해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알았어요. 근데 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딱 시험들기 딱 알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마지막 항아리 다 긁어도 이제 한 주먹밖에 없는 거 이거 하나 먹고 아들하고 약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주의 종이 알고 꼴딱 그걸 먹겠다고 나를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서 먹게 하고 축복해라. 아이고 저런 나쁜 놈. 시험들기 딱 알맞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그래 내가 먹고 죽으나 주님의 종 대접하고 죽으나 그래 대접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한 주먹에 떡을 만들어서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네 믿음을 보려고 그랬다. 네 아들한테 줘라. 이렇게 좋아할 텐데 안 그러고 먹어버리네? 더 시험 들어 이제. 아 진짜 갖다 주긴 좋지만 저 양반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눈 딱 감고 예, 야, 아이를 먹는 거 보면 아이가 더 먹고 싶어서 아이를 그냥 안고 가슴에 묶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예, 엘리야가 다 먹은 다음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집에 항아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항아리를 향하여 기름 부음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기름이 가득하고 떡가루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퍼서 써도 끝까지 계속 채워주는 거야.
이게 이제 기름붐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독에서 그 가루가 떡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왜? 그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돕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간증한 적 있죠. 경기도 광주 어떤 한 집사에 얘기했죠. 기억을 한지 모르겠다. 못 하신 분이 더 대부분일 텐데, 예, 제 선배 한평 선배가, 예? 예, 목회 잘, 한평 사람이 목회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보면 한평 출신, 전라남도 한평 출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나비 축제밖에 안 하는데 벌레 축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저는 친환경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목사가 친환경이요. 나는 벌레 먹고 자랐고 개구리 잡아 먹고 자랐고 친환경 목사야 제가. 거기는 공장도 하나도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곳에 더 영적인 그 교회가 많이,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한평은. 거기에 뭐 다 뭐 콜링하면 다 죄종이 되었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많은데 서울에 와서 이분들이 다 목회를 잘해. 예. 근데 서울에만 있는 줄 알더니 어떤 선배가 전화가 와서, 예, 목사님, 어떤 분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너무 칭찬하는데 한평 사람이라고. 예, 근데 선배야. 그래서 박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집회 좀 해달래. 그래서 집회로 갔지. 광주에서 최고 큰 교회예요. 예. 저기 광주가 아니고 여기 경기도 광주. 근데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예. 들은 얘기인데 한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크게 은총이 됐는데 제 이제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선배 목사님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교회를 크게 건축했는데 건축하는 게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하지 헌금으로 다 합니까? 예.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자가 나가는데 헌금만 쪽쪽 이자 내기가 바쁜 거예요. 뭐 운용하기는 어렵진 않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헌금이 다 성결해야 되는데 이자가 다 나가고 은행에다가 헌금하는 것 꼴이 되니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간고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입당까지는 했는데 우리가 헌금한 것이 다 은행에 이자로 나가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기도하다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한 2천만 원씩 좀 해주시고 뭐 형편대로 하되 안수집사님들은 한 1천만 원, 설립사님들은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권사님들 한 500만 원 하고 계산해보고 비타 갚겠습니다. 예, 한번 좀 협력해 주시면 우리가 하는 헌금이 다 이렇게 선교도 하고 해야 할 텐데 빚만 갚다가 주님 나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예, 한 집사님이 시험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시험이 든 이유가 뭐냐면 인테리어 큰 사업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인테리어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집에도 못 들어오고 한 달 동안 예, 그 직원들 데리고 일해서 딱 완성을 시켜줬는데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것보다 돈 받는 게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우유 배달할 때 우유 배달하는 건 힘들지 않더라고. 시간만 너무 되니까. 아 그래서 우유 요즘은 온라인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우유 배달원이 수금까지 했어요. 지금 그럼 낮에 수금을 가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우유값 받으러 갈 테니까 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는군요. 가면요 편도 누르면요 애기 자리가 다음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우유를 왜 처먹고 그 돈을 안 주는 거야? 자전거 타고 30분을 갔는데 아 진짜 성질나더라고. 예. 네. 그래서 내가 우유 우리 집에서 배달을 받아 먹었죠. 요즘 내가 이제 우유 배달 안 받아 먹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꼭 부탁을 해요. 여보! 우유값 밀리지 마. 바로 바로 2000시켜. 됐어요? 다른 거 다 밀려도 우유값은 안 밀립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갖고 내가 우유 배달을 조문이었거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해를 이게 토목공사는 돈을 뜯길 일이 별로 없어요. 시작이니까. 예? 땅 파가지고 그 골조 세우는 거는 돈이 그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 그런데 인테리어 할 때 되면 마무리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팀이거든. 건축팀이. 마무리할 때까지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인테리어는. 대출받아 줄게요. 공사 안 공해가지고. 중공공사 받아가지고. 근데 무슨 일 다 해놨는데 중공공사 받을 때까지 우리 기다려요. 지금 일하는 분 인건비 다 줘야 되는데 자기도 사업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대판 싸우듯이 했더니 이제 막 계속 중공 끝나고 준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주라고 했더니 1,300만원을 주더래요. 예? 그거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이거 비주고 뭐 주고 뭐 없어요. 1,300만원 집어넣고 토요일이니까 내일 예배 드린다고 부랴부랴 와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1,3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자기 안수집사 1,000만원, 자기 부인 수립사 300만원 계산이 딱 맞잖아. 지금 1,300만원 받아와 성질이 나서 이거 어떻게, 예? 저도 지금, 예? 자기 일꾼들한테 욕 뒤지게도 먹고 사랑님 나빠요 그런 얘기 들을 텐데 1,300만원 어떻게 알고도 목사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한 적은 없어.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한 거지. 일어나서 나가보려고 그랬대 그냥. 예, 자기 얼굴 보니까 자기 부인은 막 할렐루야 하고 있대. 서리집사 안수집사봐 서리집사가 훨씬 더 믿음이 좋더라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설마 부인 때문에 일어나 나올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너 1,300만원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어차피 그거 일꾼 줘도 그거 너 멱살 잡힐 텐데 예, 이제 그런 들이라는 감동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마음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간 곳에 뚜벅뚜벅 가가지고 목사님 1,300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성질 나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안 오고 자기는 그냥 차 타고 예, 그냥 목적지도 없이 차 타고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뭐가 좀 힘들 때는. 예, 가는데 문자 하나가 띵동 와드래요. 예, 그 자기가 인터넷 사업자니까 거기 저 지역의 모임에서 누가 하나 보내준 거예요. 광주에서 시청 새청사를 지었는데 구청사를 입찰한다. 매매할 사람 가져가라. 뭐 이런 문자가 오니까 부지런 문자가 왔나. 그리고 이제 그냥 집어넣고 예,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백을 해가지고 이제 뒤로 딱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자기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 예. 그래가지고 자네 어떻게 어쩐 일이니까 예 그랬더니 어이 내가 자네 생각이나 전화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잖아. 아이고 미안해. 저 연락 좀 하지. 나 못 가서 미안해. 내가 좀 지방에서 이태리 하더라고 바빠서. 아 자네 안 왔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다 마음이 있으면 내 친구기간에 막 그러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았잖아. 유산을 받았는데 이거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이거 유산을 그냥 그렇다고 뭐 통장에도 막 넣어놓을 수는 없고 자네 생각이나 전화했네. 어떻게 투자 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아 그래 차를 한잔해서 만난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같이 사업하자는데 자기는 돈 한 푼도 없어. 알다시피 나는 돈이 없네. 근데 내가 정보 하나는 있잖아. 그 정보가 30분 전에 문자 온 거 그거요. 시청 구청사 입찰한다는 거. 자네 나하고 사업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러세요 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내가 될 테니까 너는 자네는 자금을 대서 그래서 우리가 재벌이고 될 거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청사 입찰을 보였더니 친구가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우리서 뉴스를 봤대요. 한류 병원에 중국의 막 부자 환자들이 중국에서 치료하면 죽으니까 다 한국으로 온다 이거예요. 근데 병원에 계약을 하는데 보통 몇 억씩 주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브란스나 이런 데는 병상이 없으니까 가까운데 서울 가까운데 병원에 나 입원시켜놓고 세브란스 환자들이 검진을 온대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그걸 뉴스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잘하니까 시청을 입찰을 받아갖고 인터넷을 빨리 끝내버리고 바로 병원 허가해가지고 우리가 에? 이렇게 해서 병원을 한번 해보. 그리고 에? 의사가 아닌데 병원 할 수 있는가? 아이 사람아 의사 안 해도 병원 할 수 있어. 이사장 하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입찰을 받았네. 받아가지고 이리버댁을 순식간에 끝내버렸어. 돈 있으니까 그 친구 돈.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를 이제 내는데 아니 허가를 분명히 내주고 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아니 건주 시청에서 아 이게 병원 허가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자들이 비상구 뭐지 다 점검하고 허가 받을 때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술을 한번 그 친구가 권하게 먹고 와가지고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 다 털어놨거든. 근데 허가가 안 나오면 자기 망할 것 같으니까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 말이야 나 그거 안 할란다 나 빼주라 사업에서. 그러니까 사업장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자기가 김씨고 친구가 채씨니까 KNC로 줬어요. 그런데 그 KNC 이름은 채씨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K라고 해야 돼?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빼겠다고 하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알았다. 고민해볼게. 그리고 지점장한테 가서 상담해봤더니
담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대출을 에? 그 친구 투자한 거 다 빼줘도 얼마나 남은 거. 그래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유, 당신이 이거 그냥 지금 팔아도 몇 배를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담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친구를 빼줬어. 그냥 친구가 투자한 거, 입찰 받은 거, 인테리어 한 거 빼줬어. 대출 받아서 자기는 돈 한 푼도 없지. 예, 빼주고도 은행에서는 가능하니까. 빼준 다음날 허가 나와버린 거야. 예? 빼준 다음날 허가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 의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광고를 내갖고. 근데 의료 부동산에서 알아가지고 그걸 보고 와서 여보시오, 뉴스 안 봤습니까? 어디 병원은 예? 저기 저 환자가 죽어버려가지고 이사장이 감옥에 갔습니다. 당신 의사도 아닌데 괜히 이사장은 돈 번다고 하다가 환자 죽으면 당신 감옥에 갑니다. 겁이 바짝 나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병원 지으려고 샀는데 이거 다 허가까지 받았는데 의사들이 이런 건물 살려고 눈에 불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중계를 설 테니까 바라보십시오. 예, 얼마나 좋은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병원 하다가 또 감옥 갈 일 없잖아. 그래서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대출 갚고 딱 해서 얼마 남았냐면 130억이 딱 내 손에 쟤들이 현금으로. 130억이. 에? 자기는 10원 하나 된 거 없어. 문자 딱 온 거 그거 된 거야. 딱 3, 400만원 헌금하고 30분 뒤에 온 문자를 30분 뒤에 온 전화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문자 전부 가지고 해준 거밖에 없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13억 11조인데요. 목사님 성경에 천배라는 얘기 나옵니까? 있지, 천배. 그의 천배는 얻었더다. 이게 이삭의 얘기거든. 예. 네. 그런 게 나옵니까? 나는 30배, 60배, 100배만 봤습니다. 천배가 나오네요. 이. 그러면서 내가 1,300만 원 혹시 드린 거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아이, 엊그제 몇 개월 전에 드렸는데 그걸 기억 못하고 집사님이 그때 광고 시간에 튀어나와가지고 드리는 바람에 온 교회 감동받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빚 다 갚았지 않습니까? 목사, 집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천배를 받았습니다. 천배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400만 원 이거 성질 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들이 있으면 참고 들지 마라. 옆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 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예? 네? 제가 그 재정에 대한 강사 제 설교하게 된 계기가 그 1월 그 1월 첫째 주에 제가 강원도에 가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신년 축복성회죠.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 내가 이제 눈이 너무 많이 강원도 눈이 오면 이렇게 오잖아요. 차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임 목사님 전화했죠.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차는 수용차는 꼼짝 못 하고 있고. 그랬더니 트럭 같은 걸 막 이따만한 바퀴가 달린 트럭을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 차를 버려놓고 한쪽에 길가에 버려놓고 그냥 그 트럭 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30cm, 50cm 막 쌓인 길을 막 밀고 가더라고. 그리고 늦었지. 그래도 늦었어. 그 타고 한참 막 나는 나더러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늦은 거니까. 그래서 늦었으니까 막 달려가는데 그때 내가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는 더 멋있었습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었는데 제가 바바리 코트를 입으면 파리의 특파원처럼 보여요. 바바리 코트에 기절 세우고 딱 달려가는데, 예. 그때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바바리 코트가 내 손에 닿자마. 깃이 날리니까, 나는 이 깃이 날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바바리 코트. 이렇게 손 들고 막 흔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바리 코트가 딱 닿대. 그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다는 거야. 경찰서장이요. 양국가 그때, 여기 저 강원도 경찰서장이 집사인데, 이분이 이거를 기도하다가 이걸 받은 거야. 성령을. 아, 그분이 경찰서장이 아니었구나. 경찰서장 부인이 받았고 그 또 다른 분이 이제 이분은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이분이 이제 방언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양구에서 그 대접을 권하게 받았습니다. 경찰이 막 나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막 예? 그런데 이제 끝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한 분이 그 제가 여러 차례 가능했기 때문에 아신 분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예,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양구에서 참 큰 나이트클럽을 했는데, 예, 자기가 명색이 집사인데 나이트클럽을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사업장에 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사장인데 사업장에 안 들어가는 거야. 직원들을 수십 명 들고 정기 한 달 정기세만 3천만 원이 나와. 얼마나 빵빵하게 이게 그냥 사업장 어마어마. 거기 군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뭐 주말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곳이죠. 근데 이상하게 사업장만 들어가 머리 아프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장이.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맡겨니까 돈은 벌어도 다 빼먹어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달 정기세만 몇 천만 원씩 쌓이지. 그래서 이게 사업장을 이제 내놓았는데 예, 그때 이제 이분이 두 가지 제목이요. 하나는 성령 세례 받는 것. 하나는 그 나이트클럽을 이제 예, 팔아서 예, 모든 재정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는 날 이 바바리 코트 이 깃이 손에 닿는 바람에 바로 따다다다다다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방언을 맞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질까. 근데 이분이 주머니에 그분이 3만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쩜 3만 원만 내겠나 오늘 어떻게? 아니 나한테 전화가 왔어. 3만 원이 있는데 이거 그때 나는 내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집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하는데 채타임밖에 안 하는데 이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루 종일 이제 은혜 받으려고 했으니까 예, 쉬는 시간에는 내 설교를 들어라. 그래서 그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어요. 박스로 트렁크에 가득 싣고 다녀.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에 천 원씩 제작비를 받고 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3만 원 마지막 재산을 헌금 다 드리고 마지막 집회했다 보니까 지갑에 딱 3만 원이 있더래요. 마지막 재산을 테이프로 30개를 사가지고 30개인가? 30개 맞지? 세트로 이렇게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아파트 앞에 살짝 놔두고 온 거야. 예. 놔두고 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밤, 그때가 집회도 한 안수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막 안수하고 난리 났죠. 막 귀신들 떠나가고 막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었으니까. 그럼 막 11시도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늦은 시간이니까 초인종 못 누르고 나중에 문자로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 설교 테이프 놔두고 간다. 은혜 받아라. 그리고 문자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 아파트에 입구에 놔두고 이제 가는 길인데 12시 가까이 됐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장님 나이트클럽 내놓으셨습니까? 그거 제가 바로 입금시킬 테니까 누구한테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일이 이분이 놀란 거예요. 이제 재정에 대한 기도가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는 바바리 코트 나중에는 테이프 마지막 재산을 팔아서 친구 전도한 거 테이프를 딱 넣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회 끝나고 나는 이제 그 다음날 서울 오는 길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진짜 정말 놀랐어요. 아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의 치유 이런 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병 고침 받아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 했지. 그 전화를 받은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질병도 힘드는 일이지만 재정으로도 죽기보다 힘들 만큼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집회를 통해서 해결해주고 계시구나. 이걸 내가 그때 알게 된 거야. 예. 네.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하고 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작년에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나를 때문에 그런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연락처는 아니까 전화 안고 있다가 아, 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렇잖아도 전화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안 팔렸으면 나는 완전히 신용불량으로 모든 게 내 인생이 끝났을 뻔했는데 제가 그걸 팔리면서 전기 밀린 거 다 계산하니까 딱 제로가 되더래요. 재산이 제로가 되더래요. 그 제로가 된 상황에서 자기가 예, 자기가 그 MBC PD요. 예? 토요일 밤에 부탁해요 이덕화. 그때 PD 출신이거든.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었고. 예? 그런데 지금 그거 나이트클럽 어마어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다 날아가는데 딱 재료가 되들. 그날부터 난리를 갔대요. 노동판에 갔대요. 하루에 일당 받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땀을 일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재정의 기름부음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딱 일하면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사업의 눈이 있죠. 언제나 일을 해도 그냥 아이고 오늘 돈 받고 내일 돈 받고 이 계산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에 대한 개념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집 짓는 사업을 한다. 이제 솔직히 안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몇 년 안에 100채를 지었다. 100채를. 집을. 또 안 놀라는 거 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 재정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재정의 기름이 시작된 거죠, 이제. 너무 많은 돈을 버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전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냥 아예 교회를 쳤어, 그냥 아예. 자기 혼자 교회를 쳐갖고,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 100명을 채워놓고,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하고, 교회를 아예 의리의리 교회를 채워놓고, 목사님까지 모셔다가, 자기가 100명을 전도해서 앉혀놓고, 그리고 교회를 해줘. 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야, 놀랍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 구멍 뚫은 전대 가지고 하늘을 살지 말자.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 예? 영적 권세. 그 권세가 재정의 기름 부분이 임하는데, 그 기름 부분을 우리가 구하자 이거예요. 그 기름부음을 구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재정의 기름부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재정의 문제가 거의 80%입니다. 80%가 가정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또 하는 이런 채무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요즘은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님 천배나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함께 하심의 증거를 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고, 제가 손에 낀 결혼 반지를 일부러 24K로 한 거 아시죠? 하루 끼고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24K로 했습니다. 18K로 하면 할 때나 24K나 18K는 할 때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 때는 가격이 절반이죠. 그래서 24K로 해서 한번 결혼 시간에 빼고 그거를 이제 집사람과 내가 이걸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옥탑방 그 보증금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권세를 줬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 안에 그 재정의 기름을 믿는 걸 믿는 사람 박수 영광 그르리거리 할렐루야. 하늘나라 은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은행은 부동하나도 하늘나라 은행은 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내 창고를 열고 내 금고를 열고 내 은행 문을 열고 너에게 쏟아부어주리라는 약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제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름부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지 말고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라는 제가 말을 하죠. 제가 지출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수입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정에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대라 지출을 결정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는 거야. 내가 지출을 결정하면 수입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재정 원리로 사지 말고 하늘의 영적 원리로 재정을 지출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박수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선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강하게 한번 이 선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선포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말씀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모든 가난의 영들과 사단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던 재정의 주도권을 취한다. 내가 너희는 너희가 묶어놓았던 재정의 저주를 풀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래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결박하고 묶고 너희의 모든 영향력을 파쇄하며 너희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고 언니 명하노니 너는 뿌리채 뽑혀나갈지어다. 우리 영광 공동체와 우리 서울 김포영광교회 공동체와 그에 속한 모든 가정과 모든 가정의 사업장과 일터의 현장과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원래 있던 어둠의 곳으로 메마른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맬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 내게 제동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내게 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